우리가 어디까지 했나? 11쪽이 어딘가 했나요? 11쪽 상단 첫 번째 문단까지 했던가? 두 번째까지 했나요? 아, 두 번째까지. 네, 두 번째까지. 학생의 과정이라는 게 만족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단계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 프로그레스다. 전진적 이른바 그 과정이다. 뭐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 최종적 그 뭡니까 그 과정의 끝 지점이 이른바 만족이라는 경험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에 이르면 모든 미결정성이 사라진다. 완전히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두 번째까지 그러고, 혹시 얘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뭐, 지난번에 했던 것, 특히 그 끝부분에 했던 것 중에 더 보충할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조금 보충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맞죠? 네, 네. 세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럼 좀 읽어볼래요? 독특한 함정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과정에 생기를 불어넣는 목적이니까. 그리고 그것의 달성은 그 과정을 멈추게 한다. 그 결과 초월을 통해 그 개별적 과정은 달성 가능한 함정성의 보고인 우주의 실체적인 가능태에 부과되는 새로운 객체적 조건으로서의 그 객체적 불멸성으로 이행하게 된다. 그것은 그 자신을 초월한 미래에 있어서 객체적 불멸성을 향유한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말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합생, 생성의 과정은 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와인하르트 박사라는 대학으로 최종적으로 뭡니까? 그 지향하는 바가 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향하는 바,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원이 된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실 때 예, 오늘 가서 내가 이걸 물어봐야지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왔다면 그게 최종 목적은 그게 여러분 여기 온 행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인을 적어도 달성하고자 하는 이게 이제 만족에 이르고자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경험 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생성 과정은 끊임없는 자기의 이른바 종합의 과정을 거쳐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이걸 특정한 만족을 도달하면 목적인이 달성된 거예요.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 생성 과정은 주체적 과정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화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통합해가는 과정. 주체적 과정이었어요. 근데 달성하면 더 이상 주체로서의 활동, 통합의 과정, 자기 생성의 과정을 멈추는 겁니다. 달성했으니까,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후의 목적인 다음에 이놈의 가는 장소, 가게 된 장소는 과거죠. 과거 세계야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현재. 게다가 여건으로, 데이터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는 한번 이렇게 과거식으로 딱 들어가면 이러면 더 이상 없어지지 않다 그랬죠? 무화되지 않는다. 이 측면을 뭐라고 부른다? 객체로서 불멸한다. 객체를 불멸한다. 알죠? 그래서 끊임없이 후속하는 세계의 생성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때 이런 생성한 세계 전체, 과거의 생성에 이른 세계 전체, 과거 세계 전체 주지 말아요. 이거를 실제적 강태라고 합니다. 실제적 강태. 가능태란 말은, 가능태란 말은 주체가 아니다. 뜻입니다. 주체가 아니다. 현실 속에 있지 않다. 이 살아있는, 행동하는 현실 속에 있지 않다. 현실 속에 있다. 행동하는 현실 속에서 있다. 그러면 주체적 과정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가능태라 그럽니다. 근데 가능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지금 이처럼 생성을 완결 지은 세계 전체, 과거 세계 전체를 가리킬 때의 가능태, 를 가리켜서 실제적이다 부르고, 그 다음은 아직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그런 가능성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순수 가능태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순수 가능태. 이거, 급이 달라요. 이건 실제적 가능태는 과거의 생성을 마감해서 대체가 된 그런 세계, 과거 세계 전체, 그걸 실제적 가능태라고 부르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떤 가능성으로서만 머물고 있는 세계, 그거를 순수 가능태라고 부릅니다. 여기 실제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그 철학에서 실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실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죠? 네,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실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죠? 실제. 실제, reality. 한장말 써도 말 똑같아요. 실제. 실제가 뭐야? 실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철학 강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란 말이. 뭐가 대비되는 말이죠? 실제란 말이. 뭐가 보통 대비되나요? 철학의 개념은 항상 대비를 통해서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개념과 쌍을 이루면서 서로 의미를 분명하게 해줘요. 존재와 무, 맞죠? 존재와 생성.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컨트라스트적인 개념, 컨트라스트적인 개념. 그럼 실제와 대비되는 개념이 뭐죠, 보통? 현상과 실제. 현상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현상. 라틴어를 쓴 표현을 쓰자면 피나미나, 순수하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appearance, 드러나 보이는 것, 드러나 보이는 것, 드러나 보이는 배 위에 있는 어떤 것, 실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대비되는 용도를 쓸 때 그렇고, 실제는 그냥 우리말로 그냥 쉽게 그냥 풀면 실제로 있는 것, 내가 그걸 발견하거나 말거나, 내가 그걸 인식하거나 말거나, 내가 그걸 포착하거나 말거나, 그 자체로 있다. 그 자체로 있다. 그러면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묘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빨강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강색. 빨강색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 있죠. 왜 있습니까? 아, 없는데 내 눈에 봐요. 그렇습니다. 빨간색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게 근대 철학에 들어오면서 상당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천상과시라는 얘기가 생겨난 겁니다. 빨간색은 있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거냐? 빨간색이 있나요? 아니 물어볼 때 그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있다는 말이 인간이 보건 안 보건 인간이 경험하지 않건 그대로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실제로 있어 없어요? 강하지 않건 안 보여요. 실제로는 없죠. 그죠? 인간이 경험한 것 떠나서 인간이 경험을 떠나서 묻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건 실제가 아닌 거예요. 빨간색은. 그러나 우리 있다고 보통 그러죠. 빨간색은. 말씀하세요. 있다지만 현상으로서 있다. 인간의 눈에 포착되는 것으로 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규정 없이 빨간색이 있나요? 하는 물음 자체가 불분명한 물음이에요, 사실은. 그게 실제로서 있느냐? 라고 물으면 실제로서 없다라고 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그건 뭘로 쓰냐? 현상으로서 있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라는 것은 인간이 보거나 듣거나 감각을 가지고 포착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 자체로 있다. 그게 실제입니다. 아니 그 사람 인간이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그냥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의 그 아니요 강아지가 볼 때는 회색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뭐 강아지가 보는 있는 건 여러 건 있어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색의 파장, 물리적 파장, 그건 있어요. 그냥 빨간색의 색감, 퀄리아라 그래요. 퀄리아라 그러는데 감각질, 빨강의 질, 그건 없어. 그건 사실은 우리가 여기 여러분 이렇게 저랑 한 20년 가까이 앉아 있는데 빨간색을 딱 띄우면 빨간색의 물건을 이렇게 딱 띄우면 자 이게 빨간 펜이죠. 여기서 느낀 색감이 우리가 똑같다고 똑같은 우리 보고 있다고 어떻게 확실할 수 있겠어요? 녹색으로 보면 사람마다 꼭꼭 조금씩 달리 볼 수 있어요. 이만큼 이게 이 감각질은 아주 독특한 개인적인 그 경험 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것 때문에 저기 뭐야 그 유물론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이걸 설명 못해가지고 이게 빨강색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 파장까지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의 결과로 인간의 감각 사건 속에서 빨강이라고 하는 감각질을 낳는 그것까지는 설명 못해요. 유물론적으로 물질 원자로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뭐 꼭 유물론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것만 틀릴 뿐이지 그건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눈을 감고 사람은 없어 빨간색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뭐 사람이 없어도 있는 거죠. 가능성으로서만 있는 겁니다. 가능성으로서만.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그게 철학인가? 그러니까 뭐죠? 이걸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빨간색은 있단가요? 없단가요? 아니면 아니 생명한테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내가 보는 한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한에서 빨간색은 그런데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뭐 어떤 다른 물리적인 어떤 파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보든 안 보든 있는 거죠. 그건 고양이가 보면 달리 보겠지만 있을 거예요. 어떤 영향을 줄 거 아니겠어요. 물리적 파장이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반드시 고양이의 눈에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파장은 동일한 파장이지만 인간의 눈에만 이렇게 인간의 눈에만 그러면 나의 눈에만 이렇게 독특하게 빨간 걸 보이는 거예요. 이 빨간색의 색감은 내 눈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각기 여러분 지금의 어떤 시력을 가지고 또는 어떤 색감, 색의 감각 능력을 가지고 독특한 색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말씀 사실이죠. 그러나 그건 나의 경험 내에서의 사건이고 내 경험을 떠나서 빨간색 그 자체 내가 보는 저 빨간색 저도 바로 있어 라고 하는 건 설득이 없다는 거죠. 일을 자꾸 어렵게 믿는 아니 근데 그건 그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있든 없든 나라는 인간이 있든 없든 뭐 내지는 인간이 있든 없든 그 물건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느끼는 것만 틀릴 뿐이죠. 물리적 성질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포착되는 인간만이 포착할 수 있는 색감은 인간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립할 자리가 없어져요.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눈이 없어지면. 그건 인간이 정의하는 거죠. 그 절대적으로 그 자체는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빨간색이? 네. 빨간색이? No. 빨간색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빨간색이 없어요. 인간의 눈과 함께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과 함께하는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빨간색이라고 그걸 정의할 뿐인 거지. 아니 이걸 빨간색이라고 부를 것은 상관없어. 이걸 뭘 무엇으로 부를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각질 자체 이걸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부르든 빨간색이라고 부르든 까만색이라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단어는 유명적인 이름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엇이라 부르건 저거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색감을 가진 어떤 물체 말이죠. 이 물체의 이 색감 이 색감은 인간의 눈에와 상관해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없어지면 이 색감은 없어집니다.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이 없어지다니요. 그게 아니 인간이 보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음의 선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죠. 마음의 선물로 이해할, 그 과거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 근대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뭐 제2성질을 해가지고 인간이 감각기관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아, 물체의 영향을 받아서 아, 물체의 어떤 그 뭡니까 파장이나 이런 입자가 인간의 감각을 때리면 충격을 주면 그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시신형으로 해서 시각중추까지 전달되고 다양한 어떤 그 물질 자극이 그 어느 지점에서 빨간색의 색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빨간색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을 일으키는 어떤 물리적 파장이 인간의 시각중추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거쳐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주고 그게 뇌의 어느 지점에서 의식중의 어느 지점에서 빨간색이라는 색감을 우리가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심지어 말이죠. 이건 뭐 실험인데 실험인데 그 과거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왜? 여러분은 아마 그 끔찍해서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나도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영화 보면 그 죽은 사람을 그 병사인데 죽었어요. 포탄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신체는 잘 나가지만 두뇌가 완전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걸 깨워요, 두뇌를.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는 전기 자극에 따라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다양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사실 그 가만히, 그 뭡니까, 그 실험실이 있는데, 신체가. 전기 자극을 주면, 돌아다니면서 뭐, 뭐야, 온갖 그 공작 업무를 수행해요. 그런 마스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뇌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들어온 독특한 그 뭡니까 전기적 자극 신호의 이른바 뭡니까 반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극을 우리가 받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바의 그 결과를 통해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철학적 용어로 바꾸면 실제 현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 이건 실제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세계고 이건 현상 우리가 듣는 바로서의 세계다 말이죠. 여러분은 이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지구가 돌아 지금 엄청나게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죠. 이 소리 낼까요? 안 낼까요? 엄청나게 큰 소리. 소리 나죠. 근데 우리 못 듣잖아요. 네. 그죠? 그건 우리가, 저,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포착할 수 있다 없다가 있음 없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포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있고, 인간이 포착할 수 있으니까 없다, 포착할 수 없으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안 되고 지구 들어가는 소리가 못 들으니까 없는 거야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감각이 존재의 기준으로 썼다 이거죠. 감각이 존재의 기준으로 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체 감정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예. 사는데 그저 보통 것이어야지 그걸 이상이한테 꽈가지고 말해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네. 평소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 때는 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순간, 이게 싸움이 되는 순간 따져야 되거든요. 어느 쪽이 옳은지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논란이 생기고 그걸 풀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뭐 괜히 꼬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게 논란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쟁점이 될 때 다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근대 얘기 잠깐 했는데 근대 사람들이 세계를 해석하면서 그 여러분 잘 아는 뉴턴, 갈릴리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는 물질 조각들의 기계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대단히 그 뭡니까 효과적인 하나의 가설이다 그러죠.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웬만한 사람 다. 근데 거기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가 이렇게 순수한 물질 조각들의 이합집산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설 자체가 도대체 어떠냐? 우리는 기계 틈바구니 끼어 있는 거냐? 또한 인간 자신이 그럼 기계냐? 이런 문제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던진
그 폭력적인 가설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협적이면서 설득력이 있는데 달리 뒤집어 보니까 이상해, 인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맞다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다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 내가 여러분이 아까 방금 얘기했죠.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기대적인 작동에 의해서 여기 온 거냐 말이죠. 아니면 내가 뭔가 잘 생각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여기 온 거냐? 그리고 아무래도 내는 후자처럼 보이죠. 그럼 그걸 전당하면서 뭔가 이론을 저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해야 되겠죠. 그 기계론을 수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기계론이 비교적 세상은 설명을 잘하지만 인간까지 닮아서 잘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수정할 거냐? 이런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계론이 어디까지는 옳고 어디서부터 그런가를 적어도 논증해줘야, 논증해줘야 과학이라고 하는 걸 약간 옆으로 밀어놓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를 예별의 공간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안 따지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생애에 따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항상 이상한 문제와 이렇게 얽혀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심자들은 아, 이게 뭐 여기까지 끝이 아니야. 그 결과만 보고 그렇게 됐다는 거지. 사실상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그 사람들의 허락을 얻고 초심자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아니고 그러면 안 배운 거예요. 사는 걸 가지고 맞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뭐 저기 안 배워도 사는데 크게 지장 없죠. 크게 지장 없죠. 인문학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삶이라고 한다면, 삶이라는 게, 당신이 먹고 사는 거라고 한다면, 인간은 뭐 그렇게 해서 그 보탬이 된 나무는 아니죠. 그죠? 먹고 사는 게, 아, 그건 뭐, 밖에 나가서 뭐, 그야말로, 경제 활동을 해야 어떤 기술을 채택하거나 말이죠. 아니, 하다못해 뭐, 물건 팔이 하는, 뭐, 상수를 이렇게, 습득하거나. 아, 그것보다 못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이유가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어? 남이 뭐라 그래도 내 주장을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난 말할 수 없다. 왜? 난 이렇게 주장한다. 자기 주장을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기왕 같이 묻어 살더라도 가끔씩은 그냥 묻어 살면서 그래 이 말이 맞다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을,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 수상 것은 뭐, 그렇게 싹 도움이 되지 않죠. 조금 더 풍부하게, 조금 더 자율적으로, 남의 그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폭력. 그런 거 많아요. 이데올로기 폭력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받는 그 이데올로기 폭력이 아마 요즘은 그 온갖 언론에 잡다한 그 설들, 뭐 온갖 유튜브에 많이 널려있죠. 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가지고. 그걸 한번 휩쓸리면 거기 막 빠져들고 어떤 분들 보여가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목숨을 눈뜨 내 말에 목숨 그거 보더라고요. 야, 뭐 저렇게 사나. 그래서 이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텐데. 그래서 실제란 날은 조금 더 그 맥락을 떠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적어도 이해하고 있는 바로 이 얘기를 하면 실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타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자, 그게 실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그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볼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죠.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힘을 갖춘 자는 실제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세계는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적 가능태인 한 피해갈 수 없다. 과거 세계의 억보는 피해갈 수 없다.
적어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과거의 제약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다 짓누르진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제 억눌러버린다면 우리는 음명론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도 상당 부분 과거의 업보에 우리는 묶여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정도 하고. 됐죠? 거기는? 그죠? 그 다음은 네 번째. 자, 네 번째 문단 한번 해볼래요? 현실적 존재의 특이성은 그것이 객체적으로도 고찰될 수 있고 형성적으로도 고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성적 측면은 그 현실적 존재에 관한 가능한 기능적이다. 이 말은 거기에 포함된 과정이 그 현실적 존재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의 현실태가 갖는 형성적 실체성은 그 학생 과정에 속하며 만족에 속하지 않는다. 객체적 측면은 그 현실적 존재에 관한 형태론적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과정은 그 현실적 존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초월해 있으며 따라서 그 만족의 존재가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체적 고찰은 실용주의적인 것이 된다. 그것은 현실적 존재를 그 결과와 관련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네. 이것도 말이 비교적 그 생소한 말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 존재인데 이거는 지금 생성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서의 현실 존재. 자, 이제 활동하는 놈입니다. 살아있다, 그죠? 요거를 형상적으로 공부시작을 할게요. 형상적으로. 살아서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활동 중에 있는 존재로서의 현실 존재. 그러니까 곧 주체, 그죠? 주체적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현실 존재. 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와 대비돼서 객체로서. 그래서 객체적으로. 객체로서 바라볼 수도 있고. 객체로서 하면 아까 얘기한 만족을 달성한 통일된 경험을 만족한 존재로서의 현실 존재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이런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주체이면서 자기 초월체. 여기를 자기 초월체라고 그러죠. 자기 초월체. 이거는 주체. 주체와 자기 초월체. 이중적 측면이 있단 말이죠. 마지막에 보면 실용주의적인 것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실용적. 그럼 이제 만족한 놈은 새로운 생성에게 소재로 주어져 데이터가 된단 말이죠. 객체가 돼서 소재가 된단 말이죠. 새로운 생성의 재료. 객체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생성의 새로운 주체에 주에다가 객체가 된단 말이죠. 객체가. 그죠? 곧 소재 또는 데이터 여건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실험적 효과. 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번째 문단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네. 그 새로운 주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새로운 주체? 네, 주체... 여기? 네네. 아, 이건 제가 뭐 여러 번 내가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여러 개는 돼요. 우리가 책에 두 개만 지난번에 여기 그림 그렸었죠? 네.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되겠죠? 이건 과거, 현재. 현재가 다 자기의 생산을 마치면 뭐가 돼요? 과거가 되겠죠? 그죠? 이건 그것에 격추하는 건 현재. 그죠? 과거, 현재가 이렇게 끊임없이 있다가 발생한단 말이죠? 응?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그림이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과거는 현재의 소재가 되죠. 격추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악해서 내 것 삼았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마찬가지, 이놈은 또 이놈을 이렇게 반복해서 부분적으로 자기 것 삼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만큼, 기여하는 만큼, 하나의, 뭐, 아까 말한, 뭐, 뭡니까? 효과 또는 소재가 되는 거죠. 새로운 현재가 자기를 구성하는, 뭡니까? 어떤 부분으로 과거의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실용적 효과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프라마탄 효과다. 여러분이 쓸모가 뭐가 있느냐? 후속한 존재가 그 부분을 자기 구성의 소재로 삼는 만큼 쓸모가 있는 거죠. 실용적 효과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뭡니까? 지금 생산하고 있는 자는 주체이고 그것에 주어지는 과거의 계기들은 하나같이 다 뭡니까? 객체다 말이죠. 그래서 객체는 전부 다 하나같이 실용적 효과의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현실적으로 초월한다고 말하는데 이 초월이란 말이 현실적 존재에서 객체적 불멸성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초월한다고 말하는 아,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 지금 초월한단 말, 이 양반은 여러 문명에 쓰는데 지금 어떤 문명에서 그걸 얘기한 건가요? 어떤 문명에서 얘기한 아,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그 과정은 그 현실적 존재 에 대해 초월이 있다. 그 얘기에서 초월인가? 아, 그러면 와이트 문명에 따라 초월이라는 말을 다른 의미에서 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초월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형상적으로 고찰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안에 살아있는 과정으로서 고찰한다고 그랬죠. 내가 주체의 과정으로. 이건 이 안에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객체적으로 고찰한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만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생성의 과정이 끝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정이 뭐예요? 증발해 버렸죠. 과정이 더 이상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과정의 흐름으로부터 넘어섰다. 과정에서 빠져나왔다. 그 뜻입니다. 더 이상 자기 생성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초월했다는 말을 썼어요. 또 달리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여기 이문은 그런 뜻입니다. 그 만족의 존재가 느껴지고 있다고 할 때 보통 느낌의 결과가 그러니까 느낌의 끝이 만족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족의 존재가 느껴지고 있다는데 원문이 그럼 그 다음 그 만족의 존재가 느껴졌다 그러면 객체가 되어가지고 객체에서 새로운 주체가 이 형상 뭐야 객체적으로 고찰할 때 만족을 느끼게 되죠. 만족이라는 하나의 느낌을 어떻게 분할할 수 있을까는 뭐 후자의 뭐 그 새로운 계기의 주장 뭐야 그 저 뭐 선택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만족했단 말이죠. 그럼 이 새로운 놈이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자기화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 부분은 이놈의 만족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을 느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의 부분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기화하는 거죠. 만족된 상태의 객체를 부분적으로 자기화하는 말이죠. 말 좀 어려워요. 사람 말이 좀 워낙에 좀 그렇게 흡사리고 쉬운 말인데 알고 오면 근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끔 들어요. 왜 이렇게 쓰지? 같은 말을. 근데 사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그래서 와이트는 좀 덜 아프고 쉽게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혹시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쓸까? 같은 말을. 나도 불만이 많아요. 그 읽으면서. 야, 이거 이렇게 어렵게 말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서로 논쟁하면서 읽다 보면 이제 이렇게 그 함의를 서로 공유하게 되거든요. 아, 이게 이런 뜻이야. 아, 그래, 맞아. 그런 뜻이야. 야,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서로 그렇게 공감을 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말해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그렇게 내용이 아닌데. 이제 말 자체를 가면 제가 그냥 그 서로 이렇게 이루면 이게 또 지금 뭐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 삶에 그 뭐 글쓰는 사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언어 능력 다 알아들으면 재미가 없죠.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내지는 자기도 확실히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언어 능력이라고 그거는 표현 능력. 표현 능력에선 이거는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같은 말 하다도 이제 그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는 있죠. 현재 그런 것 워낙 그 천재적인 사람들도 그 말하기가 우리 같은 소시민이 괜찮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상하게는. 저희랑 수준이 달라서 그런가 보죠. 근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 설명한 게 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반복되고 있어요. 일자리 반복되고 있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심각한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그 그림에 들어간 얘기를 천천히 따져가지고 그냥 맞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다져놔야 나중에 들어가서 그걸 이용하거든요. 자유자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지금 시간 여러 시간을 같은 시간을 반복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읽은 양은 얼마 안 돼요. 몇 페이지 안 돼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문장을 다 해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나 하는 점이 보이십니다. 아니 맥락을 알면은 분석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읽었으니 그래서 그림이 잡히는 거지.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그림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지루할 만큼 반복하는 가운데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지. 물론 조금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치게 반복한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보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뭐 이해 언니 뭐 너무 머리 좋아서 그래. 사람에 따라 좀 겨우 따라가. 입을 딱 막아버려. 이거 처음 알았는데. 입을 딱 막아버리네. 아니. 예. 됐죠? 네. 네, 그럼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 네, 다섯 번째네요. 네, 좀 읽을래? 여기서 만족이라고 불리는 작용의 최종적 통일성은 현실적 존재의 자기 초월을 구현한다. 로크의 용어를 빌리자면 현실적 존재의 힘은 만족을 분석하는 가운데서 발견한다. 그것은 완고하고 피할 수 없는 여러 기결을 수반하고 있는 확정적으로 결정된 정착된 사실로서의 현실적 존재이다. 그 자신의 내적 존재인 그 자신의 과정은 증발되었고 달아 없어졌으면 만족되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그 만족에 의해 기술되어야 한다. 현실적 존재의 결과란 합생 중에 있는 그 자신 이외의 과정에 그 현실적 존재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과정 속에 이처럼 개입하는 존재는 모두 객체로서 기능한다고 말한다.
모든 종류의 존재가 객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존재의 보편적인 형상학적 성격 가운데 하나이다. 우주의 연대성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형상학적 성격이다. 네, 여기는 그 만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존재는, 현실 존재는 다른 존재의 소재로 기능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기본이고요. 그다음 그때 그 만족의 그 측면을 그 현실 존재의 결과라고 부른다, 또는 효과라고 부른다. 뭐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다음은 이렇게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의 객체로 개입해서 그 존재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존재인 한 존재는 그러니까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체의 그 자격을 상실하는 순간 객체가 된다. 주체와 객체를 번갈아 적어도 그 뭡니까 그 기능으로 취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라 부르기도 해요. 여기는 그 말은 안 나와있죠. 그러니까 존재는 주체인 동시에 객체가 된다. 동시라는 말은 좀 그렇고 주체였다가 객체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로크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했었나요? 로크 얘기는 잠깐 하다 말았나? 했나 안 했나? 잠깐 말씀하셨죠? 잠깐 경험. 예, 경험 얘기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하셨는데 여기서 힘이란 말고 하면서 이제 다시 얘기가 나와서 로크는 경험자였던 동시에 그 자연을 보는 눈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은 당시 기계론을 알아두고 있었어요. 당시 기계론 그 세계는 물질 입자들의 기계적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한마디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세계와 인간을 놓고 인간의 경험이라는 뜻이 뭐야, 그럼? 경험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감각을 통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이런 식의 일련의 어떤 그 활동 말이죠. 오관을 통해서 자연과 벌이는 교감. 사생수에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우리가 사물을 보면, 뭐, 이른바, 그 물리적 크기, 연장성. 엑스텐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폭, 깊이, 넓이, 이런 겁니다. 기하학적 볼륨.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그 밖에 색, 또는 뭐 소리, 또는 뭐 맛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촉감도 있을 수 있죠. 다양한 감각적 성능들을 간다고 하는 물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성질을 가진 어떤 사물, 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는 이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인간의 감각에 이렇게 포착될 뿐이지 이런 방식으로 쓸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감각과 별개로 실제란 말 썼어요 내가 지금 방금 인간의 감각과 별개로 그 자체로 실제로서의 사물은 이런 식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 뭐냐면 세계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유물론자 기계론자인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물질 조각이다 세계는 물질 조각의 집합 뭐 다양한 방식 집합이에요 물론 물질마다 뭐 상당히 그 미세함의 정도라든지 또는 그 사이 어떤 그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이게 다양히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물질 조각의 집합에 불과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들은 내부적으로 운동하고 외부와도 끊임없이 기계적으로 운동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빛을 받으면 반사한다는 거. 그건 전부 다 기계적인 운동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물질의 집합의 어떤 운동인데, 이것들의 운동인데,
우리의 감각에 붙잡히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걸. 이 색이나 소리 이런 건 뭐라고 해야지. 아, 이건 우리가 이 사물을 분리할 때 쓰기 위한, 이렇게 분류할 때,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할 때 쓰기 위한 이름, 표지, 명목. 이게 불가하다고 봐야 된다. 실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는 이런 물질 조각의 물질 입자들의 다양한 운동체다 말이죠. 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입자들의 운동체가 인간의 감각을 때려서 힘으로 작동해서 힘으로 또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다 말이죠. 이거야. 그래서 요거를 요 힘을 이런 다양한 힘, 뭐 이런 색 소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힘, 이거를 요거를 명목적 본질, 요거를 실제적 본질 이렇게 불렀어요. 이건 명목적 맞지? 명목적 본질, 실제적 본질. 거기에서 진동론이 나온 것 같아요. 뭐 나올 수 있죠. 이거 뭐 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힘을. 이 힘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와인의 누굽니까? 늘리드르젠 이거를 아드리아라. 아, 로크는 이걸 물질 운동, 물질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 그것이 에, 적어도 어, 뭡니까? 그렇게 운동성을 가진 입자들이, 다양한 입자들이 인간의 감각에 와서 자극을 주어가지고 그 결과로 빚어지는 것들이 무슨 색이니 소리니 맛이니 촉각이냐는 것들이다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물은 사물에는 이런 게 없다. 아까 이건 아까 이번 이건 현상이란 말이죠. 다 실제는 어떤 힘, 물질 조각의 힘, 힘을 가진 물질 조각들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원문 그때 있죠? 로크 영어를 할 때 현적 존재의 힘은 그렇죠? 만족을 분석하는 가운데서 발견된다. 그렇죠? 만족 객체를 분석할 때 그 객체 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하세요?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봅시다. 네. 현실적 존재는 그 자신의 생성의 직접성을 관장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객체적 불멸성의 기능을 행사하는 원자적 피조물인 자기 초월체로서 각각 교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존재로 생성한 것인데 모든 존재가 모든 생성을 위한 가능태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성에 속한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모든 현실적 사물이 하나같이 객체적 불멸성을 향유하는 객체로서 창조적 활동을 제약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현실적 사물이 저마다 자기가 생겨나온 우주를 파악하는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얘기죠. 뭐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측면에서 고쳐질 수 있다. 하나는 형상적으로, 하나는 객체적으로. 여기서는 자기 생성을 관장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객체적 불멸성을 행사하는 어떤 원자적 피조물인 자기 초월체로서 주체이면서 자기 초월체인 것으로 고찰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이미. 그 다음은 이때 자기 초월체가 된다는 것은 곧 객체적 불멸성을 행사한다는 것이고 객체적 불멸성을 행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생성을 위한 가능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 소재가 되니까, 그 새로운 생성의 소재가 되니까.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고, 그 다음은, 그런 정도겠죠. 나머지는 뭐 다 설명했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만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현실적이라는 게. 현실적, 현실적. 그 액추얼이라는 게. 여기다가, 액추얼. 이거 뭐 사실적, 비교적거나 가시적 봐요? 뭐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현실적 존재. 그 지난번에 내가 잠깐 설명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이란 말의 어원이. 악투스라고 해서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행동 또는 활동 액티브하다 능동 거기서 나온 형용사죠 액츄얼 그러니까 행동하는 존재 작용하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가 있다? 자기의 생성을 관장하는 존재. 지금 생성을 주도하는 존재.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아는 체가 돼서 후속하는 생성에 개입하는, 그죠? 그놈에게 소재로 주어지는 가운데 자기를 되살려 나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두 가지 뭐가 있다. 주체로서 현실성을 지닐 수 있고, 객체로서 현실성을 지닐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번역과 관련해서 네. 상대적 활동을 제약한다라고 밑에서 좀 붙여 처리되어 있는데 네. 원어를 보면 패션 크리에이티브 액션인데 상정한다 이렇게 표시되는지 아니에요 패션 하나가 형식을 준다 그러죠 형식을 준다 패션 형식을 준다 이렇게 가능한다 그러니까 창조적 과정이 이렇게 아무런 그 무생무취한 거라면 여기다가 어떤 그 결을 준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생성할 어떤 존재에다가 자기 색채를 입힌다 부분적으로 선생님, 현실적 존재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적 존재의 반대말은 없고 대비되는 변이 있다면 순수 가능태가 거기에 대비돼요. 가능태 또는 순수 가능태. 가능태, 현실태, 가능태.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내가 한 적도 없어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 말을 전제해서 행위사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어요. 현실태, 가능태. 이건 흔히 양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반대되는 말은 아니고 대비되는 죄네요. 현실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행동화, 작동한다.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관념 공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시간 공간이 필요해요. 시간과 공간. 시공간이 필요해요. 활동하기 위해서. 활동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죠. 시공간이 필요해서.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현실입니다.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공간 속에 있지 않지만, 있지는 않으나, 있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지 않지만.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과학자가 될 가능성. 뭐 이런 거죠. 내일 비가 올 가능성. 전축이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의 시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능성은. 이건 존재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가능한 것으로서 현실적인 것으로 자기를 보여주고 있다. 존재자가. 그러니까 YT 차이 보면 현실적 존재에 대비되는 표현은 가능태입니다.
가능성인데, 실제적 가능성은 사실상 현실 존재가 과거가 돼서 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존재가 대비된다고 하기 어렵고, 그래서 순수 가능성으로 우리가 뒤에 가면 있게 될 겁니다. 뭔지는 지금 들어오면 지금 그 얘기 해봐야 별로 도움 안 되니까 뒤로 조금 미루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주체철학이 현상학적 학설에 있어 근본적인 점은 변화의 불변적 주체로서의 현실적 존재라는 개념이 완전히 폐기된다는 데 있다. 현실적 존재는 경험하고 있는 주체이며 동시에 그 경험의 자기 초월체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기 초월적 주체이며 이 두 측면의 기술은 어느 한순간도 간과될 수 없다. 주체라는 수로는 현실적 존재가 그 자신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와 관련하여 고찰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주체는 항상 자기 초월적 주체의 생략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네, 안녕히죠. 그 첫 번째 문장은 내가 첫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변화의 불변적인 주체로서의 그 실체, 전통적인 철학을 대변하는 그런 개념은 없다. YTD에서. 존재는 궁극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구성해가고 있는,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 주체로서의 존재. 많이 진정한 존재다. 뭐 그런 얘기는 했었죠. 이거는 지금 조금 더 보완해서 여기서는 지금 주체인 동시에 자기 초월체. 그러니까 생성의 주체로서의 현실 존재. 그 다음은 생성의 자기 초월체로서의. 자기 초월체란 말은 생성에서 벗어났다 그 뜻입니다. 생성을 막아냈다, 생성을 끝냈다. 그래서 현실 존재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존재를 완전히 다 지칭한 말은 단순히 주체라고 부르거나 자기 초월체 벗어나면 안 되고 이거 둘 자를 다시 함께 엮어주는 말로 자기 초월적 주체 그렇게 부르는 게 정확하겠다. 자기 초월적 주체. 뭐, 그것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읽은 얘기는, 현재 존재는 주체로서의 자기 생성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객체로서의 객체 불면성을 갖는 실질적 가능성의 과정이 뭐야, 그 존재의 지위가 있다. 두 가지 얘기했죠. 근데, 그거에 생략형이라는 이거는 그냥 주체라고 부르면 이건 자기 초월적 주체인데 이걸 간단히 부른 것으로 이해를 해줘라. 주체라는 말 속에는 자기 초월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생략형으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온전한 표현은 자기 초월적 주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어의 예, 개념이 별도의 개념이 아니고 예, 개념이 아니고 예. 주체와 자기 초월적 주체 사이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시간적 관계, 시간적 관계 아닙니다. 그건 질문을 잘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계기, 이 하나의 생성을 내가 지난번 이게 델타 t의 시간이라고 했죠. 아주 짧은 순간. 이거는 이 안에 선행하는 뭐야 그 페이스가 있고 중간 과정 있고 마지막 만족의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여기 선후가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적 선후가 아닙니다. 발생적 선후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시간적으로 앞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는 순간 이건 델타 t의 2분의 1이 되겠죠, 가령.
이거는 실제하지 않아. 이건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존재가 되는 순간 이거 하나가 있어야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성립하는 순간 델타 T가 동시에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순간, 영의 순간들이 조금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단위 시간이 뭡니까? 현실화 돼가지고 블럭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시간은 그러니까 최소 단위의 연장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의 순간, 그야말로 0점,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시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순간 속에는 자연이 없다고 그래요. 순간 속에는 자연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자연의 사건이 성립하려면 최소 시간치가 있어야 된다. 시간값이 있어야 된다. 시간 양이, 시간 멀리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왜? 경험에서 우리가 땡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 단위가 필요하다. 그렇죠. 땡 전과 땡 후와 같이 경험을 해야 우리가 땡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아마 어쩌면 우리가 지구 소리를 못 듣는 거는 지구 소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커 소리를 못 듣는다고 우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소리 나오고 있었고 그렇죠? 소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논리로 가면 되죠. 우리가 뭔가를 구획해서 포착한다는 것은 그 구획의 그 간극을 포함하는 원리를 우리가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차별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별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등 속으로 들어가버리면 그 차별 자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경험은 이렇게 해요. 경험은 현실 존재는 델타 T를 필요하는데 최소한의 시간량을 필요하는데 이것이 이걸 더 쪼개버리면 더 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무화된단 말이죠. 이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선후관계 있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쪼갤 수 없는 사건이에요. 쪼개버리면 이건 뭡니까? 허구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원자라고 해요. 생성의 원자라고 해서. 생성은 생성인데 생성 자체가 쪼갤 수 없는 거라 해서 생성의 원자라고. 자기 수가 그렇게 불러요. 생성의 원자라고. 아톰이죠. 생성의 원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성이라고 하는 단위 존재들이 집합체다. 결합체다. 제논이라고 하시죠? 네. 아키레스가 거북이를 쫓아가지 못한다. 그렇죠? 나름은 하선 날지 않는다. 역사, 패러독스를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스승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변화하는 것들은 그건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존재는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파악되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 거다. 존재는 사유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존재하고 생각할 수 없는 건 진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도형 두 개를 대충 그려놨어요. 뭐처럼 보이죠? 상황평이에요. 상황평입니다. 뭐 이렇게 원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완벽한 원은 아니지만 원이 나갑시다. 자, 그런데 저 삼각형이나 저 원은 지금 눈에 보이고 있죠? 그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생각할 수 있겠나요? 한번. 한번 장문해보세요. 저 원을 놓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또는 저 삼각형을 놓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삼각형을 생각한다. 원을 생각한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말 하죠 지금? 이상한 말 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생각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무슨 우리의 일반적인 네. 생각한 그런 뜻.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건 상관 깊다 생각하지. 예, 봤으니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았으면 생각할 수 없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원이라고 하는 거 삼각형이라는 걸 말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원이나 삼각형은 말로 꼭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말로 말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그 이미지만 내 머릿속에 박는 거 눈으로 보는 거고 그걸 말로 뭔가를 말로 표현해보세요.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 차이가 그겁니다.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상황형은 말로 표현하면 직점이 세 개인 도형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네요. 지금 2차원 도형. 말이 다른 만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말은 사실 여러분이 나라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까먹어서 그렇지.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뭐 이렇게 대충 우리가 합의할 수 있어요. 대충 합의할 수 있을까 합시다. 세 개의 변 또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만들어진 도형 이런 뜻입니다. 그럼 원은 또 어떻게 되나요? 원은? 원은 또 혹시 말로 하면? 원은? 말로 하면? 둥그러 하자니 뭐 하느라고 여기 오니까 이제 조금 편차가 생기는구나. 임의의 임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집합 오케이 이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뭐 이렇게 보면 막상 듣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우리 그만큼 생각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소 생각 많이 한다, 많이 한다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 안 살아요. 대충 눈을 보고 살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다른 게 아니고. 자, 생각한다는 것과 이제 그 본다는 게 지금 당장 하나는 말로 하나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대상, 그 definition 되는 것, 정의 되는 것. definition. 정의라고 그러죠? 네. 이걸 사각형은, 이거 말로 하면 세 개의 직선, 세 개의 변, 직선. 직선으로 구성된, 둘러싸인, 된 도형. 2차원 도형. 예, 물론 2차원 도형.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뭐, 아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와 이건 같지 않아요. 같지가 않죠, 전혀 다른 놈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크기가 틀리죠. 여기는 크기가 없어요, 여기는. 크기가 아예. 원의 정의 속에 원의 크기가 없어요. 근데 이놈들은 크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떤 크기를 가져야 돼, 반드시. 그렇죠? 네. 또 하나. 이놈은 아주 완벽한데. 그렇죠?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탁 네. 말로 쭉 그리지 않으세요? 그죠? 그렇죠. 이건 아무리 내가 자를 때도 그어도 완벽한 상황을 내가 그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원도 그렇고. 오차가 있는. 그죠? 오차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놈들은 내가 이게 그렸으니까 생겨났고. 지워버리면 없어지죠. 이건 내가 지워볼 때가 없어지나요? 지워도 안 없어집니다. 뭐 어딘가 있어요. 우리 생각하신 대상으로. 개념적으로 있는. 그렇죠. 개념적으로 있어요. 이건 물리적 공간이 있으니까 지워버릴 수 있어요. 생성 소멸하는 겁니다. 이건 생성 소멸하는 겁니다. 있다 없어지다 하는 거 말이에요. 이건 그랬으니까 생겨났고 내가 지우지 않도록 놔두면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바래가 삐시 바래가지고. 이놈은 내가 여기서 별짓을 해서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존재다. 이게 진짜 존재다. 이야, 이게 진짜 존재다. 이건 뭐야? 이건 가상이다, 맞아. 이것은 모방해서 그림에 불과하다. 이미지. 불안전한 이미지에 불과하다. 이게 진짜 존재 아니냐? 그렇다죠. 이게 유명한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에요. 본질인 걸 아시죠? 생각하라. 개념적으로. 그렇죠. 감각에 휩쓸리지 마라. 감각을 줄이지 않는 자 생각할 수 없다. 이야, 이거 멋있네. 이 사상의 원조가 파르메니데스예요. 생각하는 것이 존재의 기준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존재하고 생각할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한번 살펴보죠. 존재하는 게 변화라고 하는 것, 존재가 변한 이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변화할까 안 할까 한번 보자. 변화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존재한 것 이게 변하다 할까 안 할까 이게 변하려면 변한다고 해보자 변한다고 그러면 존재가 변한다는 건 존재하던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존재 자체가 하나의 속성이란다 그죠? 그럼 뭐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 상대어가 뭐죠? 없음이죠 무죠 무 존재하던 것이 없어지는 게 변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변하려면. 그죠? 존재가 이렇게 가려면 그 존재가 넘어갈 수 있는 무가 있어야 돼요. 저도 개념으로 그래요. 그래요. 개념적으로. 개념으로 그렇죠? 존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가능해야 되겠죠. 뭐 무가 있어야 돼요. 무가 어떤 작동을 해야 존재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없음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음. 이미 무가 아니죠. 없음. 이게 생각 못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없던 걸 생각 못한다. 이게 개발, 어떤 특정 사물의 없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 쓰기 전에 있던 천 원짜리 하나. 아, 그거 지금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없음 자체. 무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는 없다. 야, 말이 두 번 꼬였어요. 없음은 없다. 물은 없다. 그럼 존재만 있다. 존재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재는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이 나왔죠? 변하지 못한다. 그럼 변한 뭐야? 그럼 우리가 이런, 뭐, 뭔가 다 변하는데 말이죠. 날씨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사람도 뭐 젊었다가 늙어가고 다 변하는 거. 이거 다 뭐야? 그건 약간의 허상이다. 가상이다. 감각의 수준은 반쪽짜리 존재성밖에 생기지 못한 것들. 진짜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파했어요, 한때. 한때. 해도 안 된다. 네, 거기 존재 자체는 불변부동이다 말이죠. 최초의 사유상 영원한 세상. 근데 이게, 이게 소크라테스부터 이전의 사람이어가지고 직접 무슨 글을 쓴 게 없어요. 그 사람을 비판해서 썼던 그 후속하는 저자들의 글 속에 이 사람이 단편으로 들어있던 거예요. 파르메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근데 그건 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데 들어있는 그 표현을 따다가 재구상한 게 이런 예전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파르메네스의 엘레학파의 이제 그 하나의 그 거장이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그 위력을 가진 학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제너입니다. 제너. 그러니까 제너는 자기 스승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우리 선생님 맞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아키레스가 거북이 고추사가 왜냐하면 변하는 화상이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순간을 끌어들입니다. 영의 순간을 무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키레스가 거북이 못 쫓아가느냐? 일정 시간 앞서서 거북이가 출발했어요. 아키레스가 쫓아가요, 이제.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쫓아가요. 쫓아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 임의 시간 동안, 적어도 아키레스가 완전히 따라잡으려면 그 반을 쫓아가야 돼. 일단 반을 쫓아가야 돼. 그죠? 근데 반을 쫓아가면 다시 그것에 반을 쫓아가야 돼. 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반에 반을 쫓아가야 돼. 그죠? 이거는 무한해요. 무한. 무한한 점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치? 유한한 시간에서 무한한 점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뭐 말이 대단한 안 돼서 왔다 갔다 하죠? 개변이죠. 속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무한이 쪼개지는 시간이 있는 거야. 무한이 쪼개지는 공간이 있고. 그죠? 무한이 쪼개져요. 무한이 분할되는 공간과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적어도, 바이티드에 가면, 이거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사유 속에서, 그 사유 속에서. 추상적인 사유 속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렇다. 이건 구체적인 자연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자연은 이런 무한히 분할 공간, 뭡니까, 흔히, 델타 T로 표현되는 아주 미분적 시간.
미분적 시간 그런 그런 시간이 적어도 그건 구체적 자연에서는 없단 말이죠. 최소한의 자연은 어떤 아까 말했죠 어떤 폭이다 델타T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볼록볼록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걸 쪼개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는 이런 자연은 이런 분할된 무수히 쪼개질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영의 시공간, 영의 폭을 지닌 시공간, 영의 폭을 지닌 폭이 없는 순간점. 거기에는 자연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자연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최소한의 시간 폭이 필요하다. 그걸 거부한 거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서 보니까 이런 식의 역설이 빚어진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비판을 해요, 하기는. 이건 뭐, 적절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유사해요. 그리고, 순간 속에 자연이 없다는 말은 바로 저런 식의 그, 오랜 그 철학사의 어떤 그, 뭡니까, 당혹스러운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순간 속엔 자연이 없다. 그러니까 뭐, 자연이 없으니까 쫓아갈 수 없지, 당연히.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실제 사연에서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 추상적인 사이와 실제 세계를 구성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